한잔 먹게. 한 사장 하나 한잔 먹읍시다. 우리 지구선 잘 아프다. 그냥 앉으시면 됩니다. 우리 큰손님한테 하면 끝난 거죠. 산이보살이 50년 친구고 사형님이셔. 나보다 3년이나 더 오래 살았는데 나보다 더 젊어. 이거 앉아, 이거 앉아 주고 싶어. 아, 네. 친구가. 아, 매화 차를 줘야지. 아니에요, 선생님. 아무거나 주세요. 매화 이거 하나 또 갖다 이거 잘라. 아니에요, 선생님.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향기를 음향을 먹는데. 자, 저. 예? 매화 차를 먹고 주시고. 선생님, 드세요. 먹었습니다, 나. 한 잔 먹고 두 잔. 그래서 저기, 제가 이제 청평암에 오늘 생전 예수제라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무슨 절에서 예수제냐 그러는데 예수를 위해서 제를 지내냐 그 뭐. 예수가 아니고 미리에 닦으래. 예. 미리 닦아가지고 아. 가사 공덕하고 우리 성악생님한테 한 말씀 하시오. 가사 불사는 예수제에 의미를 줄 수 있는 그런 지리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어왔던 일, 내가 아닌 타인이 내 주변에 내 근속이라든가 나의 친분 있는 분들이 행했던 그랬던 잘못된 점을 내가 대신 그 죄를 세줄 수는 없는데 살 수 있게끔 뒤에서 조언을 해주고 일깨워 줄 수 있는 뭐 예를 들어 법문을 해서 좋은 법문을 들려서 내는 살아가면서 많은 생명들을 죽여왔기 때문에 그 인물이든 동물이든 살아가면서 자기 일생을 즐기고 한평생 고난히 살라고 태어났는데 그것을 나로 인해서 그 생명이 죽어갔다. 그럼 그 업보를 어떻게 갚을 것이냐. 아무리 설득을 하고 그래도 마이동구 안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나가 너를 알았던 그 인연으로 인해서
그럼 내 죄를 대신 사해비었구나. 그래서 이 가사라는 스님의 의복입니다. 가사가 부처님의 의복 아닙니까? 네. 부처님 옷인데, 그래서 그 부처님의 의복을 가사를 지어서 공부를 하는 스님들, 학인들에게 가사, 이 가사가 없는 스님들에게, 가사가 낡았던 스님들에게 대신 한 불씩 지어주면, 거기에다가 일월 해와 달이 지키세요. 가사에 보면은 예, 예. 태우종이나 조계종이나 이 원래는 본가사였습니다. 예, 예. 지금 중도에 내려오면서 치지는데 그때부터 이제 가사가 바뀌었어요. 예. 바뀌어가지고 지금 조계종 가사를 내려왔는데, 지금 조계종 가사에는 아무런 문의가 없지만 그 나나의 몇 조, 뭐 25조, 뭐 45조에는 조가 조각조각이 다 그 전부 손바느질. 우리가 양복점에 가서 불을 필로 받고 이렇게 만들어 본다면은 그 하나에 만 원 주면 될걸.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가사는 30만 원, 50만 원, 막 100만 원씩 이렇게 하거든. 그 한 땀 한 땀 정성을 담아서 한실 한실 다 뜨가서 만들어진 가사입니다. 그래서 그 정성을 한 땀 한 땀 뜰 때마다 내가 무생민들을 밟았고 짓밟았고 알게 모르게 그 생명들 죽여왔던 것을 내 벗이 동료가 지었던 업보를 내가 대신 참여를 시키도 가르치도 안 받아들이니까 답답해서 내가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예. 내가 한땀 한땀 뜰 때마다 그 사람의 이런 죄를 사하게 해주십시오. 남의 목숨을 아사한 것을 사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이 그랬던 행을 했던 것을 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정성과 모든 자기 벗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정성을 다 쏟아서 만들어진 그 가사를 공부하는 학인 스님들에게 나눠 보실래 했어요. 그 공들 그 받은 가사를 읽고 부처님에게 매일 조속으로 예불을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그 가사 공덕으로 인해서 그 모든 생명들을 아사 같은 그 친구가 대신 것 하나 잘 두었더니 그 인연으로 인해서 자기 죄를 사해서 죽어질 목숨을 크게 다치고 크게 다치질 목숨을 조금 다치고 이게 죄를 사해서 면해주게끔 했던 유래가 예. 가사 불사라는 아, 것을 생전 예수제인데 예. 그 역시 예수제 끝에 가사를 많이 하거든요. 예. 미리 내 지업을 업부를 미리 생전에 닦고 가자. 죽어 사후에서 자녀들이 해줄 줄 아는 줄 모르는 거 내가 내 죄를 내가 사하고 가자는 뜻에서 예수님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저희들이 아니 나는 뭐 평생에 죄를 안 지었어 하면서 사는 사람도 많잖아요.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알게 모르게 우리가 금방 큰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제가 무생명, 생명이 아닌 것이 없잖아요. 보면 그게 뭐 길거리 지나가다가라도 저기 설사가 이물도 밟을 수가 있고 예, 예, 예. 예. 그 말씀이 공감이 예. 가고 또 아까 좋은 벗이 대신 이렇게 예. 벗을 예. 위해서 벗을 위해서 그 굉장히 공감이 가는 말씀인데 예. 우리는 자리 있다. 내가 남을 위해서 벗이하고 그 아픈 환자를 내가 돌봐주는 것도 벗이요. 배고픈 자에게 내가 밥 한 끼 쓰는 것도 보시고 꼭 많은 물질을 줘서 가이고 그 사람에게 어떤 그릇된 점을 참여시켜주고 고쳐주고 추벌벌벌 떠는 사람에게 내가 옷두리 하나 벗어서 대신 추위를 면하게 해주는 이것도 보시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금방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이제 큰 절에 예. 그 뭐 신도도 많은 절에 예. 큰 스님 이렇게 해서 그렇게 계신 분한테 높은 스님한테 가사를 해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아, 예, 그지. 그, 공부하시는, 기도하시는 예, 스님께 예. 옷이 헐어서, 예. 이렇게 좀 공부하는데 전념하시는 스님께 해드린다는데 또 더 큰. 똑같은 옷이고 똑같은 물건일지라도 풍족한 자에게는 좀 그 하찮은 물건이 되고 내 옷이 남에게 다 떨어진 자에게는 엄청난 큰 보배로운 물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학인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입을 해주는 것은 똑같은 옷이라도 큰 공덕이 되지 않나. 예.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생전예수제라는 것이 윤달에만 하나요? 네, 윤달은 공달에 내려가지고, 아. 윤달로 좀 많이 찾는데, 예. 그거는 꼭 윤달이라고 그건 한갓 그 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명분에 들 거라고. 예. 예. 평상시 해도 좋은 일은 항시 해도 관계가 없는 거 아닙니까? 더 좋은 게인데, 더 빛나는 게인데, 사람 하나라도 더 운집하고, 길집하기 위해서, 예. 이달은 윤달에 하면 좋겠다, 예. 좋다, 이렇게 해서, 열 사람, 올 사람을 백 사람을 부를 수 있고, 예. 많은 신도를 포용하기 위해서 그랬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사실은, 그럼 생전예수제라는 건 늘상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절에 갈 때마다도 할 수 예. 있고, 뭐 예. 그런 마음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렇지. 나 일체의 신도라는 건 예. 망관대 있다, 그렇지만은, 내 혼자서 기도를 하는 그 마음과, 동료들이 많이 열어서 할 때, 그때 우리가 증거를 할 때도, 혼자 살 때는 좀 무리하고 주람감을 느끼지만 같이 도안들끼리 여럿이 공부를 하고 그 정근을 할 때 더 신명스럽고 지겹지 않고 같이 동참해야 하는 것이 나 공부만 하는 것이고 타인에게도 이익을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큰스님께서는 지리산 하동에서 오셨는데요. 네. 오늘 오시게 된 거는 여기 청평암에 큰스님께서 초대해가지고 생전예수제를 오늘은 여기서 거행하자 해서 동참하신 건가요? 예. 50년 지기울이 벗입니다. 예. 같은 도반이고 해서 그래서 오늘 예수제를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그 소리를 안 들었으면 몰랐는데 예. 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자리를 가지고 빛내주는 게 좋겠느냐. 예. 근데 내가 간다고 빛날 건 아니지만은. 근데 스님께서도 기거하시는 절에도 그런 행사가 있을 텐데 날짜가 겹치진 않았나 보죠. 예예. 예. 예. 아, 딱 오늘로 정해진 게 아니라 이제 사찰마다 예. 이렇게 날짜를 그렇죠. 정해서 좋은 날 잡아서 이렇게. 주로 이제 불가에서 윤달 드는 애, 공달에 돼가지고 그때 예. 많이 하죠. 예. 어쨌든 스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동의 꽃향기가 여기까지 풍겨온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스님. 네. 특히 벗에 대한 염려까지 한다는 말씀에 굉장히 제가 공감이 많이 갔어요. 맞습니다. 꼭 많이 알고 오래 되었다는 것보다도 내 주인은 천부가 내 벗이고 도만 아닙니까? 내가 봤을 때 그 사람이 조금 뭔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은 내가 일깨워 줄 수 있는 것은 그 자리에서 일깨워 주고 타일러 주고 같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어 주는 일이면 다 도발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스님, 이제 이건 이제 여담인데요. 예. 남한테 일깨운다든가 조언을 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위험하다기보다 아, 잘못하면 칼이 될 수도 있죠. 네, 그 말씀을 여쭙고 싶어요. 네가 알면 얼마나 알아서 네가 내보다 뭐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타인의 그릇을 봐갖고 그 사람의 이상을 봐가지고 할 때 하는 게지 아무 얘기나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시작하니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 오신 분이죠? 잔 한 잔 올리시고 인사를 올리세요.
일루왕보살님 번 드실 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오반기를 들고 자 일루왕보살님 맨 앞에 모시고 그 다음에 오반기 뒤에 따라서 쭉 돌고 그 다음에 스님이 가고 그 다음에 연호를 모시고 가르칩니다. 일반 신도님들은 그 번 드신 분 들고 뒤에 여기 쭉 이쪽으로 크게 돌아. 바람이 많으니까. 바짝 붙어요, 바짝. 바짝. 앞에 스님. 스님 조금 천천히.
그 흔져놨다가, 신도님들이 이걸 읽고, 이렇게 쭉 도는데, 돌고 나서, 어디로 모시냐면은, 이쪽 쪽, 뒤쪽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만 이제 마칠 거예요. 이제 이용을 해서, 우편국장이, 우리가 보사단의 우편국장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저기에다가 이제 소위 말하자면은, 보관을 해야 돼. 그죠? 보관하라는 여기 저만한 돈을 옮겨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다 이름 적이지만은, 누구 내 거, 내 거 할 거 없이, 여기 한 두 장, 세 장씩 따리고, 여기 뺑 돌아서, 이쪽으로, 그 모시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가사생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이제 장안에 따르시고 인사 오르실 적에 예,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한 2만 명 이제 오셨죠? 예? 그죠? 한 사람 10에 하면 이제 저를 한 번만 해도 되거든요. 예, 이제 장안에 따르시고 저를 한 번만 하시면은 예, 진도가 빨리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 가사 설명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뭐 신중 작곡하고 얼중 이제 다 해서 에, 가장 그 가사 7만을 올리는 부처님에게 올리는 의식을 바로 하도록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당 제기 상풍회상 일제제불 다사당 제기 중풍회상 일제제불 다사당 제기 합풍회상 일제제불 로우제기 일제제불 여신이 진어봉 정법계 하영 비등삼사열의 일제동 황대원은 항부진 왕양각대문하늘지호등일제삼법비저장흥득일자공호삼방제법결항예석결항동방제도남다제랑남방지로능자결항서방지로호각자결항북방비삼운저당하계단저도지호등행단저납도일제용예능도 서원장 사천왕 불법문중 서원경 여리 초제 천만세 사용신용 호금선과일주자유자성장원지불자의성정나하금원자신여지약타의성불도 한바퀴 땡 돌고 그리고 다시 또 모자를 붙였습니다. 예예. 머리에 이시. 자 따라서 읽으세요. 대비로 대자비로 손을 삼으사 모든 중생을 거두어 주시고 따라 읽으세요. 모든 중생을 거두어 주시고 온갖 행당 속에 과 인간 속에 영원함을 얻게 하시네. 여러 시주 복 받으시고 지은 가사 이제 받노니 복과 수명 늘어나고 마음도 잘 되어지다. 부진적으로 재앙 없고 부진적으로 쓰세요. 재앙 없고 마침내 보리가 이루네. 마침내 보리가 이루네. 일가친처 모두 복되어 이익되고 청정하여지다. 자 한번 저기 쭉 한 바퀴 이렇게 쭉 돌고 돌고 다시 저기 담으로 다 모시겠습니다.
스님 넣으셔서 그 가사 전개를 하셔야 되는데 수가사 하실 분들 예 대신은 저기 스님 넣으셔서 와서 예 대포로 자, 어디 문 좀 닫아 버리세요. 아니, 부사님들이 나오셔야 돼요. 아세요? 자, 스님, 저 가사에 월산 스님 거. 월산 스님. 탈공무상복전이 아금정대수 세세삼등지 옴마가바바스제삼아 가사 수하시고 부침전에 저 삼배 올리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서가문니골 목사님 맞아서 제 제목 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문을 내라죠. 목사님 내라죠. 골서가 문이 골서가 문이 골서가 이 골서가 여의 등장심지는 아무 삼만다 못다남바 아무 삼만다 다남바 아무 삼만다 못다남바 전삼평나 무여볼 신방세계 영무비 시간 소요하신 경 자, 뒤로 돌아서, 예, 돌아서 주고요. 예. 오늘, 그 가사, 이를 불사에 동참해 주신 우리 보살님들 박수 좀 나오십시오. 네. 자 이제 예수제의 것을 계속 고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우리 어른 해주신께서 아니 그러면은 바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제일 세 번 하시 바랍니다. 진심이 지방상도에게 불사야 기신기명의 시방상조일체 닮아야 기신기명의 시방상조일체 성가야 요한샤비빈수마저
신실제계 생사적등궁이 자제한 주세요. 예수 시왕이신이 유세법병중제 함식유기에 대등등자지원식중의 예수 시왕
세주 큰 스님 모시고 본문을 들려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목다설에 맞춰서 들삼배로 우리 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경신미 대중신가라요한대보다 박인경전 사경신미 대중신가라 신도님 또 대덕 큰스님들 오늘이 청평암 이래로 제일 좋은 날인 것 같아요. 지난밤에 모처럼 그 50년 지기 도반을 만나서 도란도란 얘기하다 새벽이 되는지도 모르고 밤을 새도 줄 없고 부처님 법문에 인생 삼락이 있대요. 친구를 만나거나 차를 먹거나 산책을 하거나 인생의 삼락이라.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저 멀리 하동에서 여기까지 와주신 우리 성각 도반 스님께 박수 한번. 그리고 오늘 의식을 직전해 준 성마 어장 스님, 대한민국의 아주 어장 으뜸이신 성마 스님께도 박수. 네, 대중 뭐 밤을 새고 음식을 장만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10여 명씩 모여서 청평함에 이런 오늘의 영광을 만들어준 것 같아요. 다 같이 한번 한 기절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갸보타 환자제. 자갸보타 환자제. 금일강부 도량 중이라. 금일강부 도량 중이라. 지난밤 보타 낙가산에 계시던. 지난밤 보타 낙가산에 계시던 관세음 보살님께서. 관세음 보살님. 오늘 이 도량에 오셨네. 오늘 이 도량에 오셨네. 어디 계세요? 각자가 다 발음이고 세음이요. 네? 그래, 내가 부처님도 모르고 맨날 우리는 속고 살고 있어요. 누구의 자신에게 속았어요. 공부는, 불교 공부는 자꾸 덜어내는 거래요. 불교가 부처님 가르침이 깨우치고 보니까 자꾸 붙이는 것이 덧내고 업이 되고 습이 돼서 다 덜어내고 덜어내고 또 덜어냈더니 더 이상 덜 게 없을 때 자기 자성이 밝아져서 새벽불을 별을 바로 보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부처님 경계까지 멀었지만 또 닦고 또 닦고 금생에 못 닦으면 다음 생 또 닦고 불교 설화에 나오듯이 바닷물이 말릴 때까지 번뇌를 푸고 푸다 보면은 다음 생에는 다 부처가 된다고 수많은 불보살이 예견 예지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생전 예수제 미리 내가 다급생내로 지어온 모든 죄업을 미리 내 제사를 내가 지는 거예요. 누가 지는 게 아니고 누가 짓고 누가 받았어요? 내가
내가 짓고 내가 받은 거를 내가 참회하고 내가 반성하고 날 돌아보고 그래 대중이 뭐 오늘 100명 가까이 모였지만 하나도 바쁘지도 않고 나를 셌지만은 그렇게 졸린 것도 없는 것 같고 옛날 젊을 때는 금산산 노전 시절에 7일 7야를 열심히 한번 두들겨 본 적이 있어요. 7일 동안 이유가 있었지. 7일 7야를 왜 먹다가 쳤느냐. 잠을 안 자고. 지리산 토굴에서 우리가 즐겁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거기 살 때는 눈밭에 생사를 걸고 살았어요. 눈에 빠지면은 얼어 죽는 스님들도 있고 일반인도 있고 조금 있다가 우리 저기 진명으로 도반 스님 얘기를 잠깐 들어보자고요. 그런데 이놈들이 지네들만 강원에서 공부했다고 나를 안 끼워주더라고 노전인데. 그래서 내가 억울해가지고 자식들이 지들 마음 먹어 날 안 시켜주니까 내가 노전이니까 의식을 집전하는 스님이었으니까 대중 스님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가 7일 7야 생사를 걸고 기도를 한번 하고 싶은데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한다 그러는데 이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밥만 먹으면 그냥 법당에 가서 두둥키는 거예요. 도량 시끄럽게 그냥. 잠 넌 자는 놈 못 자게. 내가 깜빡 졸다가 이 새끼들 하고 또 7일을 했더니 목도 쉬고 아주 몸은 천근 만근인데 끝나고 나니까 마음은 그냥 한 걸음에 뛰면은 저 앞살에 올라갈 것 같고 뛰면은 하늘에 닿는 것 같아요. 그 성취감은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만큼 오늘 이 날이 즐겁고 편안하고 좋은 날이다. 이거예요. 왜냐 2년 동안 그 코로나 전국에 보살님들이 여기 큰 신도가 없잖아요. 다 한 푼 두 푼 애껴가지고 그걸 모아서 이렇게 거대한 법당을 짓고 그래서 자경 스님하고 운운하기를 봉사 차원에서 우리가 예세대를 지내자. 없으면 우리가 주머니라도 털자. 그래서 봉사 차원의 예수제를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닦기 위해서. 4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윤년이 오기를. 그래서, 우리가 장사꾼이 아니잖아요.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는 게 무슨 가격이 있겠어요. 난 가격 정하고 그러는 거, 영 비구에 안 맞더라고. 장사꾼이나, 가격을 정하는 거지. 내 신심을 어떻게 가격으로, 돈으로 환산해서 맡기겠느냐고. 난 답답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 내고 싶은 만큼 없는 놈한테는 10원도 귀하고 있는 놈한테는 1,000원도 흔한 거고 각자 가치가 있는 건데 그래서 나는 이 세상 모두를 존중해요. 그리고 법문 중에 다 같이 해보시자고. 가교 소장이다. 가교 소장이다. 각각 훌륭하다. 각각 그 말은 부처다 이거예요. 내가 50년 머리 깎고 살아보니까 다 부처인데 다만 때가 좀 많이 묻었고 덜 묻었고 닦고 안 닦고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자기 자성에 돌이켜보면은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고 인연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정말 부처님 법대로 낙동식 하면서 했잖아요. 법대로 살자고. 진리에 의지하고 법대로 살면은 다툴 이유도 없고, 분쟁할 이유도 없고, 그대로가 정토인데 왜 우리가 답답 중생으로 살아야 되냐. 여태까지 박업생내 속아 산 것도 억울한데 지금 와서 또 왜 속겠냐고요. 그거는 참 억울한 일인 것 같아요. 사람이 죽을 때 요즘 유행 법문이 껄껄껄 하고 죽는다는데, 자기를 반성하고 죽는데 첫 번째 껄은 아이고 좀 더 그때 베풀 것을 후회해도 시간이 없어요. 지금 숨 넘어가는데 아이고 미운 놈 용서할 걸 시간이 없어요. 다 끝났어. 숨 넘어가는데
아이고, 더 행복하고 씩씩하게 살 걸 시간이 없어. 지금 가야 되는데, 저승.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 반성하고 가자고요. 그리고 다 내려놓고 가고, 다 모두가 부처고 처치하려고 일일시 호일이 진리라는데, 왜 우리가 진리를 떠나서, 진리를 배반하고 엉뚱한 데 가서 마군이 종로릇을 하겠느냐.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제일 먼 데서 하동에서 온 우리 성각 도반스님을 박수로 청해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지금 청평암 대주스님께서 좋은 법자의 말씀을 다 드렸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법문을 다 했는데, 세상 뭐 내가 무슨 말을 들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대중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참 복받은 분들입니다. 이리 훌륭하신 참 선지식의 비주스님을 모시고, 또 아주 근면성실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주지스님을 모시고 이 거룩한 궁전을 이루었으니 여지 아니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찬사의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하려하니 이 대덕 큰 스님들은 양해 바라겠습니다. 처처는 불상이요 사사는 불공이로구나나 무아임이야 다 모든 있는 각각 각지에서 멀리 저 서울에서도 오시고 부산에서도 오시고 또 멀리 하동에서도 왔고 각지 각지에서 오늘 이 좋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자 이곳에 왔고 인연의 법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더 이상 부처가 어디 있던가 자신이 부처인데 또 뭘 찾겠습니까? 부처님처럼 살자는 이 마음심자 하나만 가운데 주심을 중심을 두면은 여러분들 다 부처 됐어요. 저는 이제 큰 부처, 작은 부처, 새끼 부처 할 것 없이 다 같이 동업중생하셔서 똑같이 큰 부처님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오늘 또 회의에서 마칠게요. 대해서 오늘 이 한 궁전에 같이 앉아서 같이 논하고 배우고 듣고 오늘 이 큰 가사불사 이 가사가 부처님의 입니다. 옷입니다. 이 훌륭하신 불사에 동참하신 것에도 원만한 성취된 것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항상 나도 부처님처럼 살아야겠구나. 청평함 해주스님처럼 청평함 주지스님처럼 훌륭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야겠구나. 이런 마음 하나면은 부처 다 된 겁니다. 열심히 살도록 노력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상 그 눈보라 꼭대기에 그 50년 전에 젊음을 불사르고 그 기도했던 모습들이 아련히 생각이 나요. 눈보라 속에 학생들이 운동화 짝 긋고 산을 우습게 봤다가 동사한
그 고등학생 일반 등산객 많아요. 그 오늘 그 외로운 영가들도 우리 연불 우리 공덕으로 같이 왕생극락 다 되고 대한민국 신보 고약한 놈 붙어 있는 그 고약한 놈들도 다 제도돼가지고 그냥 좋은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런 마음으로 우리 회향을 잘 하시자고. 아셨죠? 네. 이심 전심입니다. 성공하십시오.
아
자대지옥을 찾으시고 가보을
운정
어머니 어지구 오울려대 유홍성산자 다라니 든단소 어녕 자 이거 어디에서요? 이거 그리 그 써놓은 거 있죠? 네, 뚫고 자 이제 나가서 태우시면 돼요. 홍성사자께서 그리운 나의 사랑아
네, 박수 한번 주세요.
공이 각이 대신 제 청여부 하불열의 연민여덕 장신대 지구금예미진 중만수고표류어 순모사생 황제암내 육도수 무장고 설경영이 여덕의 대탈무원연설 12년부 박경영용원학 동맹자성 명절 자, 머리에 좋은 짓 다 이세요. 머리 다 이시고요. 부침적으로 쓰세요. 자, 허리 한번 앉아서 하겠습니다. 자, 여기 부처님 전에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앞에 좀 피워놓고, 부사님. 여기 가운데는 피워놓고, 옆으로 왔을 때 옆으로 가운데. 옆으로, 뒤로 가시고요, 뒤로. 이쪽으로. 아니, 여기 뒤쪽으로 왔을 때 뒤쪽으로. 뒤로 왔으세요. 감사합니다.
부처님은 제가 보고 있어야 되니까 조금만 옆으로 그러세요. 자, 설치와 1차 시간이 없는 관계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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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오. 하나 둘 사내가 하나 둘 셋 넷 몸은 뒤로 이 자리에서 해야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편
하지 마세요. 거룩하신 부처님을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날 반가우게 한 마음 한 뜻으로 부처님의 성전에 다시 만나세. 붙잡고 부축에 오셔. 잠깐만 1분만 기다리시오. 우리 보살님 청평함에 공덕 주시오. 박수. 수술하고 구사일생으로 부처님 덕분에 살았어. 기념 촬영하려고 억지로 올라온 거였죠. 다시 우리가 1분의 기회를 줘야지. 네, 이리 오셔. 바꿔 여기. 자, 공덕주 이리 오셔. 아이 알았어. 자, 성마스님 감사합니다. 박수. 성마스님께 이 영광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사찰 음식 맛있는 거 아무도 안 먹고 잘 성마스님하고 어장스님들 드린다고 아무도 안 먹었어요. 맛있는 거 남겨놨습니다. 사찰 음식. 복당은 성냥.